오시기 전에 전화 주시면 마숨 나갔을 텐데요. 아니에요. 잠깐 걷고 좋았어요. 아이는 저희에게 맡기세요. 잘 자요, 미. 내일 봐. 아구, 귀여워. 내일? 아, 오늘은 수요일을 쉬신다는 말씀이십니까? 아니요. 저는 쭉 쉴 건데요. 쭉 분유 주세요. 분유요? 완분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? 처음부터 분유만 준다고? 약에게는 모유가 좋아요. 특히 초유는. 그럼 엄마한테는 뭐가 좋은 건데요? 뭐 아무리 좋아도 저는 분유 줄래요. 완분으로. 어제 그 분유 엄마죠? 아니, 조리원에서 맨발이라니. 저러다 뼈에 바람 들어갈 텐데. 아니요, 저는 쭉 쉴 건데요. 쭉 분유 주세요. 어려서 그런가, 아니면 잘 자서 그런가? 아주 그냥 쌩쌩하네. 뭐야, 저 표정. 자연 바닷바람으로 말린 유기농 황태 미역국입니다. 황태장국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네? 아니에요. 아, 네. 어머 세상에. 아무리 모유 수유를 안 한다지만 미역국에다 스프를. 아니 미역국에 스프를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. 예? 무슨 소리예요? 딱 불엄마? 맛있다고요. 미역국이. 오늘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맛있네요. 요미 어머님? 네. 맨발이시네요? 네.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산후조리의 기본입니다. 몸이 차면 산후풍이 올 수 있어요. 걱정은 감사한데 제가 너무 더워서요. 근데 저 약 마시느란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? 그게 저희 직원이 요미 어머니 쓰레기통에서 술병이 나왔다고 해서요. 물론 요미 어머님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. 혹시 제가 모르는 방문객이 계셨나 해서 확인차. 맞는데요? 제가 마신 거. 술을 드셨다고요? 네. 잠도 안 오고 저는 모유 수유도 안 하니까요. 왜요? 저희 조리원은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금주가 원칙입니다. 아, 그런 안내는 아무도 안 해주던데. 그런 건 안내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그게 당연한 건가. 암튼 조심할게요. 그럼. 근데요, 원장님도 좀 조심해 주시겠어요? 네? 이런 사적인 얘기는 따로 해주세요. 다른 사람도 앞에서 일부러 기죽이시라는 게 아니면요. 요미 엄마. 제 이름은 이루다예요. 아시면서. 저 분유 대단하네요. 원장님한테 한마디도 안.